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오디오 박스 USB 96 패키지. 네. 네. 얼티밋 번들이라는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올인원 패키지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떤 구성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잖아요. 네. 오늘은 진짜 얘네들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걸로. 네, 이게 완전 초심자 패키지이기 때문에 음악도 굉장히 초심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아주 간단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초심자 패키지 여기에 지금 마스터가만 이걸로 연주를 하잖아요. 이러면 의미가 아니지 없죠. 의미가 없지.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작업을 네.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아예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디오 박스 96, USB 96은 저희가 예전에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드라이버가 이미 있어서 이미 잡혔죠. 네, 디바이스 셋업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오디오 박스 아시오 드라이버 이렇게 잡혀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네. 수많은 그런 악기들의 그런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오디오 박스 아시오 드라이버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그쵸. 됩니다. 뭔가 아쉽기 때문에 아시오 드라이버죠. 그지 않아요? 아, 이건 좀... 아, 이거 어떻게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여기 보면 유니버셜 컨트롤 이렇게 네. 여시면은 바로 오디오 박스 96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그래픽을 뭐 확인할 뜨잖아요. 수 있잖아요. 그죠? 버퍼 사이즈를 256으로 네. 바꿔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디바이스 셋업에서 봤었던 레이턴시가 15에서 9로 줄었어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작업하기 편한 네. 세팅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헤드폰 장착하시고요. 형님의 네. 굉장한 그 이제 그 마스터 키보드가 없이도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한 자, 그 여러분, 스킬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Alt-K를 누르면은 버추얼 키보드가 이렇게 그렇죠, 뜨게 됩니다. 이렇게. 네, 버추얼 키보드가 뜨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미디 트랙을 하나 불러볼게요. 미디 트랙에서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그걸로 할게요. 할리온 이런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컨택이 없을 거거든. 초심자 네, 여러분들이 맞아요.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물론 지금 사실 스튜디오 원으로 보여드리면 제일 좋은데 맞아요.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렇긴 저희는. 하지만 일단은 스튜디오 원에도 기본적인 이런 그 자체 제공되는 네, 세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쓰는 게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럼에 아주 간단한 스테레오 GM 키트 그냥 이런 네. 거 부를게요. 자, 이런 거 불러서 보면은 자, 오바 나오잖아. 되잖아.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하이햇이 되겠죠? 그렇죠. 예스. 이걸로 되는 거예요 지금. Drop the beat. 괜찮네. 네, 요 템포로 가시죠. 네. 요 템포 좋네요. 야, 이게 근데 문제는 녹음 누르고 이거 하려면 힘들죠.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B, 따, D. 아까 이 템포가 한 10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네요. 짜리. 자, 학교 종이 땡땡땡. 자, 해볼게요. 네? 자, Alt-K로 다시 한번 활성화 시켜주고요. 갑니다. 야, 다시. 야, 키보드 치려니까 너무 뒤야. 이거 빡시다. 어렵네요. 네, 다시 한번. 예, 여기까지. 더 가시나요? 오, 의지. 아, 의지. 의지. 자, 두 패턴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 저 같으면 그냥 여기서 끊어가지고 저 복구했을 네. 텐데. 그렇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자, 이렇게 해서 컨타이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네. 마지막에 어떻게든 오픈하이에까지 쳐보겠다고. 네. 그럼 처음에는 시작은 우리 심벌도 한번 쳐볼게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가 작업을 하실 때 띡띡띡. 아, 이거 잠깐. 이걸. 야, 이게 헷갈린다. 벌써 내정지가 오고 네, 있죠? 네, 그쵸. 자, 여기 이렇게 가서. 오, 됐어요. 또 이게 필링까지 넣겠다는 네, 의지죠. 어떻게든 진짜 의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거 키보드를 계속해서 꺼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네. 자, 어쨌든 이래서 여러분 마스터 키보드를 결국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편을 못 치더라도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너무 귀찮아 이렇게 하려니까. 네. 하지만 할 수는 있다는 네, 거. 네,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피아노를 또 한번 불러 볼까요? 네,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야, 이거 피아노를 이걸 어떻게 치나. 사실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어떻게든 해 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코드 먼저 따고 뭐 저기 뭐 따로 자, 뭐 알아서 해보세요. 뭐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자 불러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 위에 아 와 이거 야 나는 장난 못할 것 같은데 어. 그럼 약간 이거를 한 옥타브를 좀 올려야 되겠다. 오른손만 따시죠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이렇게 어, 어. 오, 빡센데? 네, 해볼게요. 네. 자,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원. 자, 건투르비입니다. 네, 포, 아. 야, 네, 늦어버렸지. 아이씨. 네. 야, 정말.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이거네. 마스터 건반 없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좋아요. 와, 야, 여기까지 돼요. 대박. 수정하면 돼요. 이거. 야, 여기까지 쳤어요. 어떻게든. 오. 자, RTK 없애주고요. 네. 안 없어지죠? 네, 안 없어져요. 아우 정말 말도 정말 안 듣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스 노트 이제 된 거 약간 잡아주고.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간 거 지워주면 돼요. 네, 그렇게만 해도 뭐 충분히 네. 들을만 하겠어요. 네. 자,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쳐낼 수 있다는 오, 겁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네. 오, 예, 훌륭해요. 괜찮네. 훌륭해. 아, 뭐, 이 정도면 뭐, 됐네요. 아, 좋네요. 자, 아. 그러면 베이스 치고요. 네. 거기다 위에다가 멜로디 얹는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스는 우리 2번에 들어가 있죠. 네. 2번. 긴장돼. 한번 쳐보시죠. 오, 아주 잘 들어가요. 아주 자, 그럼 요거를 볼륨을 살짝 프레시전 줄여서. 베이스 조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마디 전에 네.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한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 맨날 하던 복사 신공이 있죠. 그렇지, 요렇게 하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 주시면 요렇게 두 바퀴 어, 얼마나 좋아요. 현PD님 일렉 기타 좀. 자, 일단 어쿠스틱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2번 잠시 좀 죽여줄 수 있을까요? 네, 2번 죽여드릴게요. 네. 자, 1번 죽였어요. 일단은 자. 뭐 지금 마이크 뭐 지금 세팅을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어서 네, 그냥 최대한 뭐 그냥 들린 앞에다가 놓고 네, 앞에다 네, 하는 거죠. 하겠습니다. 네. 안 떨어지기만 하시면 네. 돼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한 트랙 더 뭐 치시든 알아서 쳐주시면 네. 됩니다. 아우 좋아요. 이미 네. 학교 종이 땡땡땡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자, 여기에 인우형님 네. 학교 종이 땡땡땡 보컬을 이제 받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보컬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일렉을 원래 쳐보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자, 해볼게요. 인우형님의 보컬, 리드 보컬 자, 그 사운드. 이거를 자자자자 하하 이야 어 이야 학교 종이 땡땡땡 굉장히 높은 키가 됐죠? 학교 종이 땡땡땡 야
땡땡. 어서 모이자. 코드가 이래가지고. 네, 코드가 이래가지고 네? 다른 노래가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코러스 두 개를 받아볼게요. 코러스까지 이제. 굉장한 거죠. 이 와중에 지금 디테일을 살리겠다는 의지. 옥타브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게 이상해요. 입이 안 맞죠? 여기에 다른 노래가 됐어요. 학교 종이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러네요. 뒤에는 약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네만 가지고 받은 트랙에서 자, 한번 네, 더블링한 거 레프트 라이트만 나눠볼까요? 네, 기타도 살짝 나눠줬고요. 네, 그리고 나눠줬고요. 코러스 더블링 코러스도? 레프트 라이트 나눠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FX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연마가 그렇죠. 필요하실 상태이기 때문에 요 드라이 시그널 그대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는 네, 걸로 이걸 사신 분들은 아직은 이거를 못 다룬다는 전제하로 듣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사신 분들이 버추얼 키보드로 2, 5, 3, 6를 이렇게 네. 치시기도 힘들 것 같긴 네,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초심자 패키지로 학교 종이 땡땡땡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40만원, 399,000원 패키지를 가져가셔서 자, 지금 저희가 여기 녹음한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집에서 바로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저희가 딴 거, 뭐 외부 용품을 쓴 거 아, 이거 헤드폰, 이거 저희가 뭐 쓰던 거 썼지만 이거 대신에 저거 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없는 거는 그거예요. 외부 악기. 아, 기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연주자면 가지고 계실 거고. 네, 그렇죠. 사실 연주를 하지 못하지만 어차피 친구를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음악은 친구를 불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자, 뭐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다. 장비 탓을 할 필요가 없는 네.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을 통해서 USB 96의 첫 걸음을 네. 이 얼티밋 패키지 첫 걸음을 저희가 굉장히 학교가 가기 네. 싫어지는 음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팝 버전 네. 무려 2536 진행으로 진행을 해봤던 네. 네, 우리 시연곡과 함께 오늘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헤드폰 소프트웨어 모니터 스피커까지 하나로 프리소노스 오디오 박스 스튜디오 얼티밋 번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리뷰 진행하고 다음번에 네. 또 이런 초심자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런 기어들 위주로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리뷰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